안녕하세요. 김치는 며느리들이에요. 오늘은 강아지 망토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원단을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한번더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형으로 잘라낸 거고요. 여기 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접혀 있던 거예요. 이렇게 있던 거를 이 테두리에서 두 개를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망토를 만들 거예요. 이게 망토를 이제 팔은 만든 다음에 강아지한테 사이즈에 맞춰서 할 거고요. 이거를 날개를 달 거예요. 날개를 달는데, 날개가 원단이 조금 짧아서 원단을 이어볼게요. 있고 여기 이 날개 부분 이 끝자락에는 오바로 다 저희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 끝자락 돌 때까지 이걸 둘러서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6개 맞춰서 이 끝자락을 맞춰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서, 여기 밑에서부터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소개가 올라와야지만이 얘를 이렇게 제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꺼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껴서 저희는 여기를 스테치를 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바를 쳤으면은 날개를 제껴서 여기를 스테치를 한번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하셔서 강아지한테 모형을 맞추셔서 다리를 부분을 자르셔서 여기를 10십자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셔서 강아지한테 맞춰서 이렇게 둥글게 다리를 뺄수 있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둥글게 봐주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오바를 쳐줄 거예요. 오바를 쳐주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따 여기 단추 다는 부분은 저희가 맞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바부터 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강아지 손 빼는 저팔 빼는 부분을 잘랐어요. 여기를 깔끔하게 오바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을 내고 여기 이 부분은 보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스테치를 한번 더 박음질을 할게요. 여기 스테치 한번 더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놨을 때와 이게 두번 놨을 때예요. 깔끔하게 돼요. 단추를 달게요. 단추를 우리 강아지한테 맞춰서 단추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단추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단추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 단추구멍은 여기를 하면 여기 오바로그를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싱으로 단추구멍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넓게 파셔서, 여기를. 사각으로 단추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위밥으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셔서 미싱 요 박음질한 선 사이로 이렇게 단추구멍을 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무리는 올리 풀리지 않도록 한번 불로 살 여기가 이렇게 들뜨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한번 여기를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 한 번씩 들뜨지 않게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될수 있게. 이렇게 될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왕장님의 왕도가 완성되었습니다.